문화와 혁신의 중심지 파리에서 한 차원 더 발전된 갤럭시 AI의 기술 혁신을 선보이고자 했습니다. 갤럭시 언팩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올림픽에서도 전 세계 선수들과 팬들이 최신 폴더블 경험을 즐겼으면 합니다. 폴더블은 삼성의 기술 혁신을 대표하는 제품군입니다. 가장 정제된 폴더블 디자인에 갤럭시 AI라는 혁신 기술을 더해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갤럭시 AI를 헬스와 사운드까지 확장하여 갤럭시 AI 에코시스템을 선보이겠습니다. 네, 이번에 갤럭시 G 폴드 6의 새로 나온 기능 중 이 세 가지 기능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PDF 오버레이 번역 기능인데요. 제가 내 파일에서 PDF 문서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럴 때 여기 상단에 있는 AI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번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AI가 PDF를 이렇게 PDF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포맷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원본 번역본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바꾸실 수가 있는 기능이세요. 자, 한눈에 봐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 바다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제가 서핑 타는 게 취미라서 이 바다의 서핑 보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AI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측에 보이는 스케치 변환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내가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은 공간에 그림만 그려주시면 끝인데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다시 한번 듣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인식을 해서 AI가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제공을 해주고요. 양옆으로 스와이프하면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아래쪽에 보이는 홈 버튼을 이렇게 꾹 눌러주면 여기 서포트 서치가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새롭게 추가된 번역 버튼을 눌러만 주실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텍사스 스키가 뭔지 궁금하다. 선택만 해주시면 텍사스 스키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렉스 윈도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먼저 플렉스 윈도우의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조합해서 AI 생성형 배경화면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좀 움직여볼게요. 자, 어떤가요? 인터랙티브 배경화면 또한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사진들을 선택해서 우리 조화롭게 꾸며주는 스타일을 추천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날씨와 시간에 따라서 배경화면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배경화면까지 쉽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눈이 오고 비가 오는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플렉스 윈도우 기능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침 제가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이 친구가 보낸 메시지를 화면을 닫은 상태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가 몇 시에 퇴근 가능해? 나는 6시면 퇴근 가능해. 시간 되면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전 오늘 전이 좀 안 땡기기 때문에 이 답변으로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타이핑을 하지 않더라도 플렉스 윈도우의 우리 상황에 맞는 답장들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송해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또 선명한 도화질로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카메라 촬영하셨을 때 이 상단에 듀얼 클립 기능을 직접 켜주시게 된다면 찍히는 상대방도 본인 모습을 직접 확인하면서 찍어보실 수 있으시면서 이 플렉스 모드를 똑같이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캠코더처럼 플렉스 모드로 직접 만들어주시게 되면 자동 중계등이 바로 온 상태가 됩니다. 커버 스크린에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주신 다음에 단말기를 여신 상태로 플렉스 모드를 직접 만들어 주시게 되면 여기 프리뷰에 자동으로 자동중 기능이 온 상태가 됩니다. 먼저 카메라가 아까운 상태를 먼저 표현해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주변에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별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포토 어시스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인물 사진 스튜디오를 눌러주시면 코믹, 3D 캐릭터, 기체와 스티치 이렇게 네 가지 디자인 중에서 원하시는 디자인을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포토 어시스트에 있는 기능으로 이렇게 특별한 사진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있으시다면 저희가 출력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귀엽게 나왔다. 나머지 스케치 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갑자기 이메일로 보고서를 써달라고 하는 연락이 오면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먼저 Gmail에서 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일 위쪽에 별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별명을 클릭한 후에 이메일 외에도 4가지 폼에서 선택한 후에 3가지 톤을 이용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음성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에이터 데이 갤럭시 Z Fold 6 이렇게 키워드가 입력이 되었고요. 생성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단 몇 초 만에 해당 키워드를 가지고 AI가 이렇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해외여행 가셔서 주문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갤럭시 Z Fold 6와 Z Flip 6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내 외부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플렉스 모드를 이용해서 바닥에 거치한 후에 대화를 하게 되면 두 손 자유롭기 때문에 메뉴판을 보면서 대화도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 데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Nice to meet you. Welcome to Creator Day. 네. Innovation is empowering. As technology advances, its impact on our lives continues to expand. Today, we'll show you all the possibilities that Galaxy AI holds. Possibilities that'll help you connect and create in new ways. We're so excited to share all we anticipate this technology can do for you. 상태에 관련된 여러 저희 건강 치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갤럭시 AI가 의지를 전달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별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관심사가 좀 있는지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수면으로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이 관심사에 관련된 울트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건 없으실까요? 규칙적인 운동, 식이, 수면 습관과 체중 방아 산물 관리까지